G71 코드 있자, 여기. 두 번째 줄에 있는 거. 여기에는 UW 값 있죠? UW 값을 0으로 하시면 돼요. 0으로 하시게 되면은 정치수를 깎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안 깎여요. 그래서 G71로, G71 사이클 사용하되 나는 황삭으로 끝내고 싶다. 그럴 경우에는 UW를 00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은 정치수가 나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불량 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런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0.4, 0.1을 집어넣은 거고, 그래서 이런 연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삭을 따로 또 해줘야 된다.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럼 정삭은 프로그램 배우는 게 어렵냐? 어렵지 않은데 간단합니다. 왜냐면 다 돼 있는 걸 그냥 활용해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 코드는 G70. 이게 정삭 가공이에요. 정삭 가공 코드고.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어드레스는 G70, P, Q, F 이렇게만 사용합니다. 그러면 G70은 정삭 가공이고 PQ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이 PQ는 왼쪽에, 오른쪽이죠?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 PQ 요거 내용이에요. 그리고 F는 요거겠죠?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전에 설명을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. 그럼 이건 어떻게 입력하냐면 간단하게 G70 P 10번, Q 20번, F는 0.1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프로그램 이제 입력이 다 된 거예요. 그럼 바로 정삭이 진행돼요. 깔끔하게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F가 중요하지, F. F가 뭐냐면 이송속도잖아요? 이송속도. F가 이송속도인데, 요 단위가 밀리미터 퍼 REV라고 했고요. 회전당 이송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F는 어떻게 활용하냐면, 우선, 표면 있죠, 표면. 표면 거치기를 우수하게 하려면 F값은 무조건 저속이에요. F값은 낮게. 이게 뭔 말이냐? 우리가 황삭할 때 F값 0.2 줬잖아요. 이 0.2라는 거는 속도 개념이, 속도. 근데 나는 속도보다는 시간 단축보다는 면을 좀 곱게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이 F값을 낮게 주시면 돼. 뭐 100분의 5 까지 낮추시던 더 낮게. 그러면 면이 엄청 고와집니다. 주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거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가끔 이제 외주 업체에서 요청을 해요. 어떤 요청을 하냐, 우리가 원통형을 깎을 건데, 원통형을 절삭할 건데 연마, 원래 연마면인데, 연마면인데 연마를 안 하고 싶다, 연삭을 안 하고 싶다, 연삭생략, 그때 요구를 합니다. 면을 좀 곱게 해달라. 그럼 그때 이 F값을 낮게 주시면 면이 고와지는 겁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회전수는 고속으로 하고 F값을 낮게 해주시면 면이 기가 막히게 좋죠. 그래서 연마를 안 할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요. 만약에 나는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굳이 면을 곱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이때는 이렇게 깎으세요. 그냥 황삭으로. 여기다 00 집어넣고 황삭으로 깎아서 끝내버리시면 돼요. 뭐 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연마면은 가서 키우잖아요. 0.4 정도, 0.3에 0.4 정도 키워놓고 깎기 때문에 굳이 면을 거치게 할 필요가, 곱게 면을 곱게 할 필요가 없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,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해 쓸 수가 있어요. 그럼 우리 요거만 이제 우선 알고 계시고 F0.1만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정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입력이 가능한데, 우선 공구 하나 갖다가 정삭할 때 어떻게 쓰냐 그거 우선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어서 공구 두 개, 그러니까 황삭 공구, 정삭 공구 따로따로 할 때 어떻게 짜냐, 그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는 공구 하나 갖다가, 즉 T0101 갖다가 황삭과 정삭을 동시에 할 경우, 그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냐. 자,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 불러오세요.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시면 되니까. 우선 A면 불러올게요. A면 불러오고, 자, 공구 하나 갖다가 정삭할 경우에는 우선 여기 N20 있죠? N20. 요 N20에다가 바로 G70, P10번, Q20번, F0.1 넣어주시면 돼요. 그럼 정삭 끝납니다. 여기다 추가 넣어주시고,
공구 하나 갖다가 황정삭을 할 경우에는 N20 다음에 G70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. 자, 요거 설명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. 자, 이게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시선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냐. 우선요, 사이클 있죠? 사이클이라 하면 G70을 말하는 거예요. G70도 사이클입니다. 이런 사이클 코드들은요, 특징이 뭐냐? 시작점 있죠? 시작점이라는 거는 이제 황삭. 요 황삭 시작점 말하는 거예요. 황삭 시작점, 즉 여기 말하는 거죠. 요거 여기가 황삭 가공 시작점이잖아요. 요 황삭 가공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사이클 돌아가요. 깎는다는 뜻이죠. 쭉 깎습니다. 깎고 나서요, 다 가공이 다 끝났어요. 그러면 공구는 어디 와 있냐? 요 시작점 있죠. 요 위치에 이동해 있어요. 와 있는 거죠. 즉 시작점과 끝점 위치는 같아요. 사이클로 썼을 경우 그게 특징이에요. 그러면 황삭이 쭉 가공돼 가지고 여기 N20 있죠?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공구는 어디 와 있냐? 여기 와 있습니다. 다시 시작 위치.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? 정삭 사이클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현재 공구가 여기 있다가 다시 이후에 또 정삭을 또 진행합니다. 정삭도 아까처럼 또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정삭도 끝나면 또 여기 와 있는 거예요. 제자리. 그래서 절삭력 끄고 기계 원점 복귀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원리예요. 이게 뭐 넣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 들어가자면 정삭은요, 표면을 겉좀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수 고속으로 해야 돼요.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하냐? 이 G70 위에다가 G96, S는 한 150 이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N03은 G90 필요 없어요. 그냥 G96, S1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회전수가 중간에 고속으로 확 바뀌어버려요. 그리고 정삭이 됩니다.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. 자, 저장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면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B면 똑같이 수정하세요. N20 다음에 G96, S150, 그 다음 G70, P10번, Q20번, F0.1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칸 띄우지 마세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칸 띄운 거고 여러분 칸 띄우시면 안 돼요. 이미 인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. 다 했으면 저장하시고 한번 깎아보세요. 이제 다시 불러와서 가공을 진행합니다. 그러면 황삭 공구 왔다가 이제 정삭까지 끝내는 겁니다. 다시 프로그램을 이제 불러오고요. 자, 에디트 프로그램 알파벳 E 알파벳 O의 숫자 2번 불러오시고 덮어 씌우게 해주시고 그다음 알파벳 5에 숫자 3번 방향키 또 덮어 씌우게 해주시고 자 우선 A면 깎아야겠죠? A면 진행을 합니다. 2번 프로그램 불러오고 그래서 황삭 끝나고요. 바로 이어서 정삭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 해서 마무리. 그 다음에 다시 공정을 회전하시고요. 그 다음에 3번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옵셋 가셔가지고 -3점 인풋 해주시고 -3점 인풋 그 다음에 메모리 눌러주시고 또 2차 가공 들어갑니다.